이번 시간엔 예수님이 최고위원회에서 최고회의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을 묵상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장면을 최대한 상상하면서 복음 말씀에 몰입해서 묵상에 잠깁니다.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현존에 강하게 집중하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갈망하면서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서 겪으셨던 고통과 슬픔과 비탄과 모욕과 경멸과 수치, 모든 순환의 고통을 같이 하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필요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청하는 은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 인식이 깊어지고 예수님과 제 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위안을 주는 장면에서 충분한 시간을 머뭅니다.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 순환의 영적인 체험이 자신의 악습과 실수까지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일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청합니다. 교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소명을 자각하고 식별할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과 분별을 청합니다. 최고위에서 신문을 받으시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가야파 대사제에게 끌고 왔다. 그곳에는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뜰로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았다. 수석사제들과 온 최고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거짓 증언을 찾았다. 거짓 증언들이 많이 나섰지만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이 자가 나는 하느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대사제가 일어나 예수님께 당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소? 이 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된 일이오?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물고 계셨다. 대사제가 말하였다. 내가 명령하오. 살아계신 하느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밝히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대사제가 자기 겉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자가 하느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방금 여러분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자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쳤다. 더러는 손찌검을 하면서 메시아야 아람아차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하냐하냐가 그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도 저와 갈릴레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하고 부인하였다. 그가 대문께로 나가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이들에게 이 이는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그런데 조금 뒤에 서 있던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당신도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소. 당신의 말씨를 들으니 분명하오 하고 말하였다. 그때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까지 시작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였다. 그러자 곧 달기 울었다. 베드로는 달기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침묵 중에 최고위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 조롱을 받으시는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묵상, 관상에 잠깁니다. 5분 정도 침묵 중에 묵상하겠습니다.
아침 믿으러 그리스도의 영혼은 아침아침이다. 그리스도의 영혼은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은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스도의 피는 나를 취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늑방에서 흐른 물은 나를 씻어주소서. 그리스도의 순환은 나를 굳세게 하소서. 오 착하신 예수님, 저의 말을 들어주소서. 당신의 상처 속에 저를 숨겨주소서. 당신 곁을 떠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소서. 간악한 원수들에게서 저를 지켜 주소서. 제가 죽을 때 저를 붙들어 주소서. 그리고 당신께 오라고 명령하소서. 당신의 성인들과 함께 당신을 찬미 찬송하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히 무궁토록.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형제자매님들과 그 가정에 풍성히 내리도록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건강하십시오. 사순 시기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